투표 결과가 막상 막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골랐습니다.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차 댄스 트레이너 로더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지금은 스맨파 관련해서 프리퀄 방송했었죠. 그거 지금 지원 영상이 아니구나. 그거구나. 그 뭐야. 투표 영상. 그래 그거. 그거 지금 관련해가지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 재밌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을 받았는데 정말 비슷비슷한 숫자로 투표가 돼서 제가 골랐습니다. 이호원 씨와 트렌디락이 같은 동률이었거든요. 이호원 씨는 팬들의 화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덜 유명한 트렌디락을 제가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오늘은 우태 그리고 트렌디락의 대중투표 영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태 씨인데요. 처음 부분인데 여기에 소리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자, 방금 여기. 아시겠어요? 제 무슨 말인지? 그쵸. 소리 종류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져요. 특히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발 있죠? 발? 발 잘 보세요. 둥, 도도둥 이런 소리는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도 약간 다르게 표현하신 것 같고 뭔가 둥 두두둥 이렇게 깔리니까 이걸 다리로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손까지 와 이거는 이 공중에서도 약간의 컨트롤이 들어간단 말이지 이 오 여기서 약간 그런 느낌을 내려고 하셨던 것까지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잘해. 그리고 여기 이제 처음인데 이제 내린 손을 나중에 온 손이 때리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보실게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손이 그걸 때려주는데 그쵸. 근데 때리고 나서 이게 돌아가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발 놓을 때 요 디테일 와 이거를 싹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야 진짜 디테일하다. 자 그리고 흘러가는 흐름 속에 방금 이거 손 딱 내리면서 한번 쳐주잖아요. 이게 거의 초반부에 거의 유일한 임팩트일 거예요. 한번 딱 때려주는 이렇게 가다가 빰 하고 한번 때려주죠. 흘러가는 흐름 속에 한번 임팩트를 주시는. 자 그리고 포인트를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 여기 이거 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발이 와 이거 자체가 미쳤어요. 좀 천천히 뜯어볼게요. 봅시다. 지금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싹 기다리는 거 그거 되게 멋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 발 이거 탁 찍어주는 거 이거 와 여기서 와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고고 여기 나오는 요 부분에서도 이 리듬이요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보시면 그러니까 이 양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게 나오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옆으로 보시면 근데 여기서 나오는 리듬이 아아아아아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되게 억지스럽지 않게 당연히 나와야 될 것처럼 상체를 딱 한번 제껴주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 와 나는 여기가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엄청 잘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라이트 핏 여기서 이 라이트 핏 이게 이 동작이 한번 나오는데 어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되게 매력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노래에 이 동작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그냥 생기긴 생기더라고.
When it's so tough. All right, yo, put the belly on the body, make a clutch. 요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오 왜냐면 생각지도 못한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괜찮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죠. 여기인데 우태라는 사람의 그 홀딩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보시면 지금 방금 여기 있죠. 이 손 이 손으로 탁 쳐서 발이 탁 나가잖아요. 밖으로 아웃으로. 근데 이때 이때 상체가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상체가 안 움직여.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그 계산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깔끔하죠 이 부분이 진짜.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이게 아카펠라 파트인데 이제 소리 싹 빠지고 목소리만 나오니까 아카펠라 파트인데 되게 덤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엄청 덤덤해요. 그쵸? 그냥 이렇게 쑤 이렇게 노래 자체가 고저가 심하지가 않잖아. 막 와 막 이러진 않단 말이야. 근데 억지로 파워풀한 동작을 고르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우리 기준에서 이 오른발 아 이 왼발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발 딱 나갈 때 한번 발이 싹 나오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이 발 어 이거 싹 한번 나가는데 이게 그렇게 나는 별거 아닌데 멋있어 보이더라고. 어 좀 무심하게 이렇게 툭 나오는데 되게 멋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미쳤어요. 여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뭐를 이야기할 거냐면 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박에 대해서. 근데 보면 지금 여기서 나나나 그 다음 소리가 나나나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박이면 나나나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나나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박자가 정박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되게 실은 이게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나나나나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를 되게 뭐랄까 진짜 별로 힘들이지 않고 무심하게 툭 잡아내요. 아 난 이거 진짜 이거 무심한 게 너무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저 그런 아니거든요. 근데 무심한 게 매력인 남자예요. 저 그거 아닙니다. 저 그런 아니에요. 아닌 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태씨에 대해서 만나봤는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내가 오다가다 영상을 봤을 수도 있어 이분에 대한 다른 영상들을. 근데 제가 따로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이분을 거의 처음 보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시고 너무 멋있고 이거는 보고 다음에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너무 멋있어서 너무 잘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트레디락입니다. 실은 제가 그렇게 뭔가 많이 보진 않았어요 방송에서도. 근데 굉장히 많은 어떤 추천들이 좀 있으셔서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 자 일단 볼게요. 여기 앉았다 일어나면서 컨트롤 하는 그 힐토가 있는데 지금 방금 여기였었어요. 보셨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 딱 일어나서 이거를 이렇게 딱 틀어주는데 이게 힘 조절을 되게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이상하게 한다고. 좋아 아주 좋아요. 자 이후에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몸이 보입니다. 여기에요. 아우 가벼워 보이죠. 딱 봐도 가벼워 보이잖아 이거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여기 발이죠. 발의 위치가 누워있을 때 이 발의 위치가 아니라 원래 발이 여기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볼까요. 자 여기 있죠.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발이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죠.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발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돌핀 다이브 이 동작을 하면 몸이 이대로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몸도 좀 멀리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에 데미지도 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발을 뒤로 빼서 공간을 만든 거죠. 이건 영리한 거죠. 좋아요. 되게 잘한 거예요 이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방금 여기를 얘기할 건데 터치로 자 여기로 이 손으로 각 부위를 움직일 명분을 만듭니다. 자 다리를 가져왔죠 일단 한번. 그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 바잡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까지 이 터치로 움직일 명분을 만들었다는 거. 이 명분을 만들어준 거 되게 좋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온 게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방금 여기에요. 커넥션 순서가 되게 좋거든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는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손 지금 여기 이 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손을 만들어 왔단 말이야. 그리고 나면 여기 공간이 생기겠죠. 이 공간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봅시다. 그쵸 보셨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얘를 밖으로 빼고 이 안으로 손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막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 손이 여기에 멈춰 있는데 이 손 사용을 끝까지 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버릴 줄 알았어 난 이 손을. 근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오는 동작까지가 여기서 다 파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동작을 안 버리고 끝까지 가지고 간 거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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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그리고 몸에서 소리가 나온다라는 건 이런 거죠. 와, 가슴팝으로 이걸 쳐주는 건데 특이하게 안에서 밖으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쿵이 아니라 쿵 하고 잡아지죠. 이 질감 표현이 되는 건데 요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드맨이라는 동작을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였었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올드맨 가지고 뭔가 늘리는 모습을 할 때는 이 발이 나올 때 있죠. 잘 보시면 자, 이 발 이렇게 나올 때 이 첫 번째 동작에서 대부분 늘리곤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상체가 움직일 때 늘리는 동작을 선택을 해요. 상체가 이렇게 조정이 되잖아. 엄청 깔끔하죠? 되게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롤링 연결 되게 깔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은근히 잘못해가지고 짜치는 경우 많다잉. 잘하죠? 엄청 잘하는 거야 이건 진짜.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만나봤는데 앞서 살펴본 오천 그리고 노태원 씨와는 또 다른 느낌들의 그런 영상들이었습니다. 두 분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말이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모든 춤은요 완벽할 수 없어요. 이 두 영상에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특히 두 댄서분들 중에 한 분이 유독 좀 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멤버십에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은 핸드폰에서 바로 가입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3,000원이 더 비싸요. 그래서 PC로 가입을 드리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가입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분석 영상을 더 만들진 않을 거예요. 더 하진 않을 건데 두 개 정도만 더 할 거야.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많은 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 그 한 분은 전체 다 통째로 멤버십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 느낌상. 그래서 그분 한 분 거는 아예 따로 멤버십 으로 갈 거고요. 아예 한 명 멤버십으로 아예 분석 영상 통째로 갈 거고 그리고 지금 공개된 이 댄서들의 나름의 제 나름의 주관적인 순위를 매겨보는 그 시간을 멤버십에서 따로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뭐랄까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재미있게 보실 분들만 멤버십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주관으로 이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과연 누가 1위가 될지 그건 또 멤버십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나머지 분석은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